한 20년 됐어요, 마을이 태동한 지. 예, 1998년도에 이 마을이 처음 시작됐거든요. 예. 마을이 생길 때는 뭐 누가 살고 있거나 그렇진 않았고요. 여기는 그냥 원형지 상태, 논과 밭, 그리고 작은 시골길, 그리고 나무와 늪, 뭐 이렇게 해서 예. 일반인들이 잘 다니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저희가 여기 한 15만, 52만 평방미터 정도 되니까요. 꽤 넓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20년 동안 지금 220여 채 건물을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개인이. 네.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여기 기본 저희 취지는 오늘 들으셨겠지만, 문화예술을 예. 저희들이 특화된 마을로, 문화예술을 저희들이 공통 분모로 잡았죠. 그래서 20여 개가 저희가 박물관이 있어요, 이 안에요. 다녀보시면 이제 겉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도를 보시고 다녀보시면 그런 박물관이 아마 박물관 하나하나마다 그 얘기거리가 아주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박물관이 주는 감동이 큽니다, 저희 마을은. 우리 마을에는 보기에는 잘못 느끼실 거예요. 좀 걸으시면서 좀 궁금한 데는 문도 열고 들어가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나 이렇게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한번 좀 느껴보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제가 아유, 알겠습니다. 예. 천천히 걸으며 다녀봤는데요. 동물의 왕국이에요? 예. 진짜 왜 저를 쳐다봐요? 왜요? 교수님 이야, 그냥 이제는 코끼리에 비유하는구나. 아, 예. 저뭐 하나 사드릴까요? 정말요? 네, 하나 골라보세요. 예. 저 거북이. 예. 거북이가 있는데요? 교수님은요? 하여튼, 예,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습성이니. 예. 이 피노키오. 선생님, 이 피노키오는 얼마? 이게 14만 원에 판매했어요. 아이, 정말로요? 네, 14만 원. 에이, 너무 비싸다. 예, 아이, 좀. 모든 친구도 있어요. 예. 이 친구는요? 걔도 금액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아, 절대 할인 안 해주시네. 탐나는 작품이 많았어요.